가는 데가 루스키섬. 루스키섬. 루스키섬이 러시아의 섬이란 뜻이래. 맞아요. 루스키. 루스키. 되게 이름이 이쁘지 않니? 어. 우리 가이드 선생님, 가이드 안녕하세요. 선생님. 한국말 잘하시는 가이드 선생님 맞죠? 안녕하세요. 아, 저는 불곰 나라 네, 얀 크루고요. 오늘 루스키섬 투어를 담당하게 됐습니다. 그리고 이쪽은 콘스탄틴. 안녕하세요. 콘스탄틴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저희 이제 차량을 타고 이동할 거고요. 와, 진짜 푸르다. 그러니까. 오! 잘 뛰네, 언니. 나 원래 잘 뛰어. 잘 뛰어. 우와, 여기 절벽이 우와, 멋있다. 너무 멋있다. 아, 좋다. 너무 좋아요, 지금. 언니, 물 바닥이 다 보여. 그러니까. 너무 투명해. 진짜 아름답다. 미쳤다, 아, 바다. 나 저기서 배 타고 당장 뛰어들고 싶다. 안 돼. 네. 어, 꽃을 먹을. 왜? 오 마이 갓. 나 우리 일행인 줄 알았어. 우리 일행 중에 한 명인 줄 알았어. 도망도 안 가고 진짜 영봐줘. 어떻게 저렇게 가만히 나를 찍어서 이러고 있네? 가고 있어요. 안 돼. 가지 마. 너무 가지 귀엽다. 아, 이뻐. 꼬리에 눈이 봐. 아, 이뻐. 여우가 왜 이렇게 귀여워. 아, 가지 마. 근데 진짜 예뻐. 너무 신기해. 여우가 그냥 여기서 놀고 있어. 왜냐면 여기 여우 집이거든. 언니, 저게 여우 짓이야? 어. 나 좀 배우자. 아니야. 저거 먹는 짓 같아. 여우가 하는 건 여우 짓 아니야? 엄마. 모든 여우가 하는 건 여우 짓이야. 그러니까. 너무 특별하다 진짜. 나 여우랑 이렇게 만나는 거 처음이야. 그러니까 그치? 너무 귀엽다. 너무 예쁘다. 다리하고 귀만 까만 거 예술적이지 않아? 어, 되게 멋있지. 진짜 자연이 만든 작품이야. 근사하다. 안녕. 날씨 장난 아니지? 근데 발이 너무 편해. 내 말이 우리 한 50분 걸었어. 아, 진짜? 우리 그렇게 오래 걸었어? 근데 너무 그냥 되게 편안하게 왔어. 여기 신발 잘못 신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. 언니도 드레스인데 운동화 신은 거 잘 어울려. 그래? 응. 나는 그냥 발이 편한 거를 추구했는데 네가 좋게 봐준 거고 너는 되게 오늘 페피 같아. 아이 뭘. 안 페피. 아, 페피인데 아니란 뜻이 아니고 안 신. 나 지금 한참 생각했어. 안 페피. 안 페피. 그러니까 나 안이언 모자. 어, 그러니까. 페피 안. 페피 뭐. 아, 너무 고맙다. 나 이 신발. 이게 이름이 제이카야나 5 OG잖아.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하면 이름도 너무 좀 독특하고 매력적이어서 더 이게 더 레어템으로 느껴진다? 그리고 오늘 진이랑 너무 잘 어울려. 발목이 촥 보이는 게. 근데 이게 솔직히 옛날 디자인인데 말도 안 되게 요즘이랑 이질감 하나도 없지 않아? 난 그게 제일 마음에 들어. 요즘엔 이런 레트로 감성, 레트로 감성이 다시 유행이잖아. 그러니까 난 그래 솔직히 더 많은 종류의 컬러 블록이나 컬러가 나왔으면 좋겠어. 다 사고 싶어. 소장각이잖아. 나도 내 거 신었더니 언니 게 또 더 예뻐 보이고. 나는 네 거.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그러니까. 거야. 발 사이즈만 같으면 좋은데 어쨌든 근데 소장하고 싶은 스타일이긴 해, 그치? 됐고 너무 발도 편하고 트레킹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. 그리고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. 어. 아이스크림. 그녀들의 브이로그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놓치지 말아주세요. 많이 사랑해주세요.